돼지갈비 채소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돼지갈비는 제가 오래리 삶아놨고 삶아서 기름기 다쫙 빼놨습니다. 일반 초벌로 삶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니언, 캐럿, 그 다음에 감자입니다. 감자. 감자에 대한 데 나중에 여기 그린 어니언, 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갈 이제 시즈닝, 양념들. 이거는 코쇼 솔트, 어니언 파우더, 야미 비프 파우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소고기 다시다. 그다음에 어니언 양파 파우더, 그다음에 케인 슈거. 이건 브라운 슈거, 브라운 슈거예요. 그리고 리르베르 코쇼 솔트. 그다음에 여기에 마늘, 마늘 찐게 들어갑니다. 마늘 찐 걸.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간장, 절염 간장, 소이 소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시즌 양념을 일단 섞습니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여기 마늘 있는데 제가 섞을 겁니다. 그냥 전부 마늘하고 이렇게 넣어서 또 같이 이제 섞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간장 간장 조금 집어넣고 한요 정도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오이스터 소스를 조금 넣습니다. 오이스터 소스 맛있으라고 조금만 이렇게 오이스터 소스 다 섞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 그 다음에 파 양파 캐럿 이제 감자 그리고 이게 돼지갈비입니다. 이게 돼지갈비 오래리 삶아놓은 거좀 삶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조금 그랩시 오일 조금만 치겠습니다. 여기 이제 채소 집어넣겠습니다. 채소를 감자, 포테이토, 캐럿, 어니언 그냥 한꺼번에 쏟겠습니다. 돼지갈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넣고 여기에 약간 절이하기 위해서 오이차를 잠깐 집어넣습니다. 이게 찜이기 때문에 오이차 돼지갈비, 감자, 어니언, 캐럿, 채소찜. 돼지갈비 찜입니다, 이거는. 먼저 고기는 제가 많이 안 넣습니다. 채소 위주로 저는 이제 넣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다 버무린 간장. 양념 간장.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청소 이렇게 말려 들어가야 되니까 모든 게 양념 조금 해서
여기다가 제가 검은 깨를 약간 치겠습니다. 검은 깨.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찜겸 전골식으로 해서 배추를 좀 썰어 넣겠습니다. 이렇게 배추 맛있을 거예요. 아마 배추가 저는 배추를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배추를 좋아합니다. 아주 특별하게 전골식으로 찜겸 전골. 맛있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입니다. 파. 예, 또 파. 파. 또 두껍게 길게 잡안 하고 이렇게 놓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자, 맛있어 보입니까? It looks delicious. This is a short pork rib with napa, green onion, and garlic, everything, and carrot, and onion, potato. So we just mix them up. So we make it some kind of a really delicious Korean barbecue rib with vegetable stew. Okay? 예, 맛있나? 예. 돼지갈비 전골입니다. 배추 들어가고 파 들어가고 어니언, 감자, 캐럿, 홍당무, 마늘 뭐 에브리씽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맛있는 전골을 해서 제가 먹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잡수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시니어가 되면은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굶어서 체중을 빼려고 하지 마시고 또 물론 적당히 밥 조금 드시고 이렇게 채소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돼지고기도 삶아서 이미 기름을 다쫙 빼버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름기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영양을 맞춰서 이렇게 잡셔가지고 모든 것을 뉴트리션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체중도 줄이시고 또 건강도 유지하셔야 돼요. 무조건 굶으면 힘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도 제 친구하고 낮에 잠깐 만나 커피 한잔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체중은 몇 파운드 빠졌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거의 좀잘안 먹고 안 먹고 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없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면역성도 떨어지고 건강을 해칩니다. 이제 제가 여기다 이제 검은 깨를 좀 섞고 이렇게 해서 맛있게 보여드릴게요. 리드베럴 Lucky that it's black sesame. Black sesame. I want to put a little better. Okay. Little better. Black sesame. Very good. That's it. That's enough. So good. I got you. Very delicious. Okay. And 아 이제 다된것 같습니다. I think it is already ready. So I like to eat. I like to show at my dining table. 다 돼서 제가 저기 다이닝 테이블에 가져가서 먹는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끓고 있죠 지금. 맛있는 돼지 갈비 찜 오와 전골 배추가 들어가서
전골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조금 주시도 있으니까 국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맛있는 장면을 김치와 함께 먹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돼지갈비 채소 전골 겸 찜.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감자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배추. 김치. 돼지 갈비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우리 시인여들도 여 보시고 1인분이에요. 한 번에 만식 하지 마시고 또 그러니까 본인이 드실 만큼만 만들어서 드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여튼 굉장히 맛있으니까. 네. 간도 적당히 맞네요. 너무 짜게 드지 마시고 약간 심심하네. 너무 간이 없어도 또 맛이 없으니까 될수 있으면은 내추럴한 양념. 설탕도 저는 그냥 흰설탕은 절대 안 넣어요. 케인 슈거, 이렇게 사탕수수 슈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브라운 슈거. 저는 설탕을 이제 못 드시는 분들은 시럽 있잖아요. 많은 또 내추럴 시럽 있잖아요. 뭐 역기름 시럽 뭐 그런 거 사셔서 조금 드시면 돼요. 약간은 좀 달콤해야 되니까. 아주 뾱뾱만 이렇게 싹 빠집니다. 네. 좀잘 삶아놔서 그렇게요. 김치 싸서 드시고 싶으면 김치 이렇게 싸서 드십시오. 이렇게 고기 발려가지고. 돼지고기 먹을 때는 또 마늘 쌈장에 찍어서 양념장에 찍어서 먹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돼지고기 먹을 때는 좀 마늘을 먹어줘야 됩니다.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맛있네요. 예, 맛있습니다. 여러분, 꼭 해서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돼지고기만 한번 잠깐 초벌로 좀 삶아 놓으시면은 기름기도 빠지고 또 맛도 있고 금세 또 이제 이렇게 프라이팬에 요리할 때는 오래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채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좀 초벌로 좀 삶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예, 저절로 잘 떨어집니다. 아주 물르고. 뭐 있습니까, 이거? 옛날에는 우리가 맨날 우리 여성분들한테만 의지하고 했는데 지금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니어들 남성분들이 더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싹싹 빨려요. 그럼 마늘 하나 넣고. 너무 맛있어서 이제 혀를 깨물었네요. 그래서도 이거 뭐 조그만 돼지갈비 하나 사놓고 호강하네요. 김치 뭐 김치찌개도 좀 끓여 먹고 이렇게 찜도 해 먹고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뭐 여럿이 먹는 게 아니니까. 이런 고기라든가 이걸 또 잡수실 때는 이가 또 부실하면 또잘못 잡수시잖아요. 그러니까 치아 건강도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잖아요. 치아 건강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꼭 치아를 좀 장기적으로 손 보실 분들, 뭐 신경치료라든가 이렇게 할때꼭 보험을 들고 하십시오. 그게 많이 세이빙도 되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그리고 꼭 잡수고 싶으신 어떤 음식이 있다면은 그저 1인분, 2인분 정도만 사셔서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마지막 갈비에 이렇게 쓴 잠. 어? 마늘 하나 마지막으로 땡큐.